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것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 맞아. 먹을 것 좀 만들어줘. 배고파 죽겠다고. 어이, 먹을 건 식당 가서 찾아야지. 하지만, 예, 여기는 클레이 스튜디오 캐리온이기 때문에 먹을 걸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짠! 오늘 또 지나가다가 하나 샀어요. 뭐 이런 게 보여서 미니어처 주방놀이 풀세트. 와, 풀세트, 예, 풀세트! 라고 하길래 뭐가 풀세트인지 봤는데 나름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물이나 음료수가 안 들어있고 됐고, 그런 거보다 술이 들어있어요. 술이 밥을 달라고. 자, 뭐야, 뒤로 보내지 마. 우리 친구들은 잠깐 달라, 뒤로 밥, 가고 밥. 야, 다나야,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요, 안에는 프라이팬, 그래. 냄비, 밥을 안 준다니 너무해. 같은 것도 들어있고 이렇게 냄비 뚜껑도 이렇게 있고요. 딱 맞네요. 컵이 네 개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전자도 이렇게 들어있고. 자, 다음은 이렇게 틀을 찍을 수 있는 판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써야 되나요? 그래, 클레이가 들어있어요. 스푼도 들어있고 클레이도 있어. 들어있고 여기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클레이는 딱히 안 써도 되겠죠? 저희가 클레이가 잔뜩 있으니까 저 클레이는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먼저 요리를 하기 전에 식탁을 만드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요리를 올려놓을 식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나게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네모나게 하나 만들어주시고 찍 늘려서 툭툭 자르고 이렇게 붙여서 뱅글뱅글 돌려서 끊어주시고요. 배고파서 책상을 먹어버릴 것 자, 같아. 그리고 다나야, 너 사람 맞니? 여기 책상 다리를 만들 건데 식탁 다리를 저는 이렇게 이런 게 방에 있어서 그냥 한번 써봤어요. 색깔을 다 다르게 해서 그냥 콕콕 꽂아가지고 식탁 다리를 만들어봤는데 클레이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했더니 나중에 뾰족한 부분이 위로 쭉 올라와서 손을 콕 찔러요. 와, 다나야, 이거 봐! 식탁이야! 오! 우리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나? 와, 식탁이야! 빨리 밥을 주세요! 다나 목소리가 왜 이럴까요? 자, 식탁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은 밥을 만들어 볼게요. 드디어 먼저 밥을 이렇게 밥이 아니죠. 요리를 할 건데 이런저런 요리를 아니라고. 할 건데 먼저 이렇게 스푼과 나이프를 각자의 앞에 이렇게 놔줬어요. 이걸로 야! 맛있게 먹길. 아유, 이소벨이 그렇게 좋은지 뒤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캐리건이 쳐서 넘어진 건데. 자, 이렇게 놔주고 그리고 먼저 계란 후라이를 할 거예요. 오,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는 하얀색 클레이를 이용해서 살짝 살짝 눌러서 동그랗게 프라이팬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이소벨, 저거 좀 작은 거 같지 않아? 노란색? 오, 하얀색 클레이를 이렇게 얹고 조용히 좀 있어. 노란색으로 노른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소벨과 다나가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익도록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죠. 치익 하고 이렇게 요리를 잘 뒤집어서 반대쪽도 잘 익혀주시고요. 자, 이거를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결국 손으로 만져버렸네. 맛있게 먹길 바라면서 이렇게 식탁에 짠 하고 올려주면 이제 맛있게 먹겠죠?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른 것 같아.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물 없나? 물 있죠.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단한테 물을 한번 줄까요? 자, 꿀꺽꿀꺽. 왜? 단아야, 왜 그래? 이게 술이네? 잘못했어요. 이런. 그래서 음료수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먼저 다나는 방금 쓰디쓴 술을 먹었기 때문에 탯탯 달짝지근한 메론 음료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초록색으로 메론? 이렇게 하얀색을 섞어서 컵 안에 꼭꼭 채워 넣어주면 자, 메론 음료수예요. 이거를 하나 다나한테 주고 고맙습니다. 이소벨한테는 무슨 음료수를 만들어줄까요? 딸기요, 딸기! 딸기! 이소벨에게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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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주스를 만들어줘야겠어요. 유후! 빨간색으로
빨간색과 하얀색, 빨간색이 아니에요. 핑크색과 하얀색을 섞어서 딸기 주스? 딸기 주스라기보다는 딸기 우유 같은 느낌의 아주 연한 핑크색 딸기 우유를 주는 거예요. 뱅글뱅글 말아서, 뱅글뱅글, 동글동글 말아서 컵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소벨, 너는 이걸 마셔. 오, 고마워요. 오, 별 말씀을. 자, 그리고 다음은 계란 후라이만 먹으면은 둘이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피자를 만들고요. 피자, 대박, 갈색과 대박. 하얀색을 섞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 주시고요. 피자는 크게 만들어 달라고.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하얀색으로 이제 이따가 치즈 모양을 내서 만들 거예요. 피자가 계란 후라이만 해. 이렇게 넓게 얇게 늘려서 약간 찢어질 정도로 얇게 늘려서 이거를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위에가 다 덮이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만들 거니까 이소벨과 다나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소벨이 지금 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죠. 눈으로 먹을 기세예요. 자, 다나도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피자 치즈를 다 얹어주고 위에다가 피망을 잔뜩 넣을 거예요. 나의 피자에 무슨 짓이야? 초록색 피망을 잔뜩 이렇게 넣을 거고. 오, 나의 피자가 주워. 다나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아저씨야.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갈색으로 고기도 만들어주고 다 얹어주시면은 간단하게 피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오븐에 구워올 테니까 다나랑 이소벨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선장님. 너희들 언제 배를 탔니? 여긴 배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짠 구워서 와, 왔어요. 피자다, 피자. 맛있겠죠? 네. 너희들 오늘따라 뭔가 대답이 힘찬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놨더니 크로키가 쾅쾅 쾅쾅. 이건 피자 냄새가 아닌가? 이소벨, 나도 피자 한 조각만 줘. 이거는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건데? 그러지 말고 한 조각만 줘. 냄새, 그냥 다 먹어버릴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한 조각만 줘, 이소벨. 어쩔 수 없지. 다나야, 우리 불쌍한 이 야구한테 피자 한 조각만 주자. 고마워, 이소벨. 자, 피자를 한 조각을 잘라줄게요. 일단은 피자를 살짝 들어서 또 손으로 만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죠. 한 조각을 싹둑 잘라서 치즈가 방금 살짝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럴싸하네요. 이거를 크로키에게 하나를 입에 넣어줘 볼까요? 자, 크로키 이거 먹어. 난 개가 자, 아닌데. 맛있어? 맛있어. 네, 크로키가 별로 버릇이 없어요. 뒤로 자, 보내지 마세요. 미안해요. 한 조각만 주세요. 맛있게 먹고 계시고요. 다음은 냄비가 하나 갑자기 라면이 들어 있어요. 자, 라면도 줄게요. 면을 그릇에 담아서 자, 근데 면이 면만 나오고 국물은 이상하게 안 나오네요. 라면이라니 끔찍해. 그리고 맛있게 먹고. 어떻게 맛있게 먹으라고? 라면만 먹으면은 너무 짜죠? 그냥 물이 안 나오네. 물이 없나 봐요. 그러면은 물 대신 이제 몸매여서 죽고 말 거야. 파르페를 만들어 줄게요. 와!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파르페인데 아이스크림. 네, 파르페라고 하긴 그렇죠. 아이스크림만 잔뜩 넣을 거니까. 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색을 파스텔 톤으로 섞어서 하얀색이랑 각자의 색깔을 섞으면은 아주 연한 이쁜 색이 돼요. 거기에 맨 밑에 하얀색 그리고 동그랗게 말아서 여기를 싹둑 잘라서 반을 위에다가 겹쳐주는 거예요. 다른 한쪽도 다나랑 이소벨이랑 사이좋게 하나씩 다 만들어 줄게요. 얹어주시고요. 노란색도 하얀색을 살짝 섞어서 뭔가
색이 되게 연해요. 분홍색도 그렇고요. 하나씩 이렇게 얹어서 맛있는 컵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얹어주시면 짠! 오, 맛있게 먹길 바래요. 자, 너희들 지금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다 먹을 때까지 집에 못 가요. 네.